이산에 살고 있는 사랑아씨당입니다. 손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손님한테 전화 상담이 왔어요. 왔는데 아들 사주를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27살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,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말씀이 좀 몸이 좀안 좋다라고 하셔요. 일단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다섯 개 봐보니 좀참 조심스럽더라고요, 이분한테 말씀드리기가. 네, 좀 행동이나 이런 말이나 그런 걸좀 이상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뭐 쉽게 말하는 이렇게 빙이라고 하잖아요. 빙이라고 하는데, 빙이라고 해서 이분이 그 나름대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자식이니까 어떻게 뭐 정신과도 가보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좀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. 했는데 호전이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. 근데 저도 이제 뭐 무당이긴 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좀 빙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, 이분은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더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. 뭐 정신병이라고 이게 정신병이고 뭐 빙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한다고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신병하고 빙의하고는 틀려요. 왜냐하면 정신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퇴마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. 이제 빙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렇게 증세 이렇게 딱 일반인이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고 같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빙의 같은 경우에는 좀 통제가 가능해요. 빙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고 들리고 말하고 그래도 정신력과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빙의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가능해요. 근데 이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 원인을 좀 알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해봤는데, 무작정 이렇게 보고 듣고 들리고 한다고 그래서 뭐 퇴마를 하면 괜찮아진다, 완치가 된다, 그런 거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해요. 그게 다 이렇게 치료가 될 수는 없고,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족들 중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구슬하고 퇴마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지 않아요. 빙의 이런 증세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이런 이렇게 뭐 퇴마로 해서 이게 뭐 낫게 해준다 그런 선생님들 말 절대 듣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퇴마나 그런 걸로 이렇게 완화가 될수 없으니 가족들의 따뜻함과 그런 관심 그런 걸로 좀 많이 감싸해 주시고, 이런 그 정신과나 이런 의학적으로 좀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좀 오해를 잘 하지 마시고,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빙의다, 일반 무당들이 막 빙이다, 정신병인데도 빙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치료가 되겠냐고, 안 되지.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가서 치료 상담하시고 많은 관심이 또 가족들이 좀 많이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같은 이게 뭐 증세가 같이 보여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빙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상이면 움직임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무당들, 저희 같은 무당들이 좀 통제는 좀 가능하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몸추나 이렇게 신을 이렇게 받든가, 그러니까 이런 저희 같은 이렇게 선생님들과 무당들과 상의하셔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랑아씨당이거든요.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가능하니 연락 주세요.